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우리가 워드 인베딩으로 그 압축한 그러한 그 단어 벡터를 활용한 그 자연어 처리의 한 가지 응용 분야로서 감정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entiment classification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즉, sentiment classification의 그 대표적인 게뭐 레스토랑 리뷰 또는 무비 리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입력으로 그 사람들이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만든 그 내용이 그것의 결과로서는 그 말하자면 그 소위 스타 그 다섯 개의 그레이드로 따졌을 때 1부터 5까지 어디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평가를 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sentiment classification에 그 훈련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The dessert is excellent, 그러니까 별 4개 정도, 그리고 service was quite slow, 별 2개,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Good for a quick meal, but not Nothing special, 그러니까 so-so니까 한반 정도, 세 개. 그리고 여기 보면 completely lacking,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In good taste, good service, good ambience. 어느 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해서 별 하나.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그 리뷰 스테이트먼트를 적절한 이러한 그 스타 그레이드로 우리가 그 변환시켜주는 또는 판단해주는 그러한 문제를 sentim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만개 정도의 말하자면 리뷰를 가지고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거보다 약간쯤 한 10만 개 정도? 그 정도가 보통이고, 더 많은 데이터도 있으면 좋지만, 그, 뭐, 요즘에는 SNS가 있어서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러한 그 훈련하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먼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월드 투 벡터를 가지고서 또는 그 워드 인베딩 글로벌을 가지고 썼지 이 단어를 변환시키고 나면은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그 소위 담고 있는 단어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변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그 입력에 대한 결과 값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떤 숫자로 우리가 변환해서 1부터 5에 해당하는 숫자로 출력받는 이러한 그 소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커퍼스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특히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임베딩 그 매트릭스,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가 몇개 단어에 대해서 훈련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시 또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한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훈련시킨 임베딩 그 매트릭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위치가 8928 또는 디저트는 2468, 이즈는 뭐4694, 엑셀런트라는 3180이라고 한다면, 요 각각의 단어는 당연히 원핫 벡터로 주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이 원핫 벡터를 임베딩 벡터와 곱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임베딩 벡터 그 길이가 이제 그 랭스가 300인 300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우리가 구성을 할수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을 그 평균을 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좋습니다. 즉, 그 단어에 말하자면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 의미를 담긴 그 벡터들의 그 크기를 평균을 내고요. 역시 그러면 다시 또300그 차원의 벡터가 되고 그 결과 값을 소프트맥스 말하자면 네트워크에 여기서의 소프트맥스는 결과가 사실은 1부터 5 사이에 그 해당되는 그런 다섯 개의 길이를 갖는 그러한 그 벡터로 나타나는 소프트맥스 결과 값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가 판단한 결과, 프레딕션을 y 프라임, 그러니까 해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문장이 들어오면은 그각 단어들을
월드 임베딩 그 벡터로 바꿔주고서 이 임베딩된 그 벡터들을 평균 낸 것의 소프트맥스 결과, 이것을 훈련시키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그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의 그 소위 리뷰에 관한 그 판단이 제대로 훈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평균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맥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Completely lacking in good taste, good service, good ambience. 지금 보다시피 good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갔는데 사실은 나쁘다는 거죠. 그거 좋은 그런 맛이나 말하자면 서비스나 말하자면 공간이 다그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이 lacking이란 단어 때문에 이 모든 굿이 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굿이라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의 평균 값을 내면은 그 굿이라는 단어가 갖는 좋다는 의미가 이 average 값으로 우리가 그 소위 반영돼서 높은 그러한 그 별점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구성을 한다기보다는 그 RNN,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RNN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이제 주에 배우고 있는 그 RNN, 그 순환신경망의 특성이 바로 그건데요. 이 sentiment classification을 RNN으로 우리가 구성한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모든 단어들은 역시 하나하나가 다 임베딩 말하자면 행렬을 통해서 그 임베딩 벡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complete는 21852로, lacking은 24966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여기서 그 원핫 벡터로 들어가긴 합니다. 처음에는 1852고 원핫 벡터에 4966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임베딩 벡터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는 300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그 순차적으로 단어가 들어오는 그 나열되는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 순차에 따라서 이 이전에 그러한 그 소위 히든 그 레이어의 결과값이 다시 그다음 순차에 이렇게 그러한 순환되는 그러한 recurrent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문장이 끝나는 데에서의 결과값이 말하자면 softmax를 통해서 말하자면 1부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5까지 5개의 말하자면 길이를 갖는 5의 길이를 갖는 그런 벡터의 결과로 이 prediction y-hat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모델을 그 many to one 모델이라고 얘기했었죠. 입력이 그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결과 값은 그 하나의 그러한 그 타임 시퀀스에만 결과 값을 갖는 이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와 같이 그 요런 lacking이라는 단어와 이 굿이라는 단어가 그 언게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 그 소위 리뷰인지가 명확하게 말하자면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좀더잘 워킹하는 네트워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임베딩 벡터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임베딩 벡터를 우리가 가지고서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단어를 가지고서 커퍼스라 그러죠? 말뭉치. 그 말뭉치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퍼스 사이즈가 얼마에 따라서 이그 임베딩된 벡터에 말하자면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결정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racking 대신에 뭐 absent라든지 absent of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 문장도 그영 문장에서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뭇이 부족하다, 뭐뭇이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도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할 건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것을 포함하는 이런 커퍼스를 가지고서 훈련시킨 임베딩 벡터가 사용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양한 단어 그리고 또그 임베딩 벡터뿐만 아니라 그 소위 이 리뷰의 종류가 많이 있어야지만 이 RNN 네트워크에 이 absent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결과를 낼때좀더 정확한 그러한 감정 분류, sentiment classification이 될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임베딩 벡터가 활용되는 것과 그 many to one 스타일로 sentiment classification을 어떠한 그 구조로 구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